우리를 사로잡는 사물의 언, 물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 디자인. 오늘날 매혹적인 물건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잘 디자인된 상품과 공간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이 마법의 언어는 언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은 것일까요? 1929년 미국의 프로덕친 대공황은 계속되던 경기 호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기존의 믿음과는 달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케인즈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수요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며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 역시 이미 유사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일지라도 이들에게 다시 구매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색상이나 형태를 바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던 포드. 전부 통일한 검은 색상의 T자형의 자동차는 포드의 표준화 시스템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일화 규격은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포드는 모든 자동차가 같았기 때문에 이미 포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라면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는 한 또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포드에 밀려 만년 2위를 차지하던 GM은 여러 가지 모양과 색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디자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GM의 다양한 디자인은 자동차를 기호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은색의 포드 자동차와는 달리 어머니나 딸들 같은 여성 소비자들에게는 빨간 자동차를, 아들에게는 오픈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집안에 한 대만 있어도 되는 자동차를 다양한 소비 스타일에 맞추어 한 집에 두 대, 세 대씩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년 외형과 장식을 교체하는 GM의 전략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1929년 GM은 포드의 매출을 추월합니다. 뒤이어 회사 내에 미술과 색채 부서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현재의 디자인팀과 같은 부서인 셈입니다. 기업의 경기 침체 차구책으로 활용된 디자인은 대공황 시기에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직업 디자이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이란 못 쓰게 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갖가지 형태로 표출되는 디자인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던 셈입니다.